코로나 관련된 상황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시노팜 백신 있잖아요. 이 시노팜 백신이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권이 아닌 백신으로는 처음인데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뭐 스푸트니크는 몇 차례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우선 그런 걸 먼저 다루기 전에 예. WHO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의약품, 매년 거래되는 의약품 시장은 약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하거나 하는 이런 의료 시술 행위 이런 거를 빼고 단지 의약품만 가지고 전 세계가 1년에 거래하는 양이 약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200조 원에서 미국 시장, 즉 미 FDA가 관장하는 시장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식약처, EMA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 식약처가 담당하는 것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과 미 FDA를 빼고 난 일부 선진국도 있죠. 일본도 있고 뭐 대한민국도 거기에 속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소위 선진국 시장이 약 9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단일 시장으로서 거의 10에서 1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FDA가 40% 정도, EMA가 35% 정도 이러면은 거의 75% 정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WHO는 그럼 뭘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빼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일부 선진국을 뺀 대부분의 국가들을 주로 WHO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HO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장의 규모나 시장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의약품이 미 FDA나 EMA의 승인이 나게 되면 WHO는 거의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는데 WHO에서 승인을 냈다 그래서 미 FDA나 EMA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루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백신이 WHO가 긴급 승인을 냈다고 해서 미 FDA나 EMA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WHO가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은 개발 도상국에 있거나 굉장히 열악해서 심지어 평가를 할 수 없는 국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WHO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백신이 WHO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이 우리나 여타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아마 여러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점에서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스푸트니크 경우에는 렌시시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실렸지 않습니까? 임상 결과와 관련해서. 근데 중국의 시노팜은 어때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많이 됐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시노팜을 접종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시노팜에서 WHO에 제출을 했고 그걸 근거로 이제 WHO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초기부터 시노팜을 접종했던 나라 중에 우루과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들이 있는데 그 우루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시노팜과 같은 중국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진자가 줄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예. 중국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시노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시노팜 회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WHO에서 그 분석한 예방 효과가 79%인데 예. 5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FDA에서 백신 기준으로 한 50% 정도를 예. 겨우 넘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는 게 지금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노팜과 같은 중국 백신이 국내 혹은 선진국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래서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EU 쪽 얘기를 살펴보죠. EU가 화이자 백신을 대량 구매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는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EU와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수용성 문제를 최초로 제기를 해서 수용성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뭐 단서를 많이 달더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유로 고령자들한테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는 뭐 20대, 30대, 40대 젊은 여성들에게 혈전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세 이하에게는 또 접종을 또 중단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제한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져보니까 고령자에게 접종을 안 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아주 드문 혈전 부작용을 이유로 50세 미만에게 접종을 안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는 하도 그렇게 떠들어 대니까 독일 시민들을 비롯한 유럽 전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낮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계속해서 백신 공급을 좀 제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그 요구에 합당할 만한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유럽연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게 영구적인 선언이 될지 아니면 잠정적인 선언이 될지는 유럽연합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또한 지켜봐야겠군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지금 대량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지 않아도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 화이자 백신은 손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화이자 백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격적으로 접종한 영국의 상황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좋아지고 그리고 남다른 백신 대안이 없으면 다시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없이 유럽의 상황이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화이자 백신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는 미국도 그래서 얀센 백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EU 집행부가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화이자와 거의 뭐 18억 회분에 해당하는 거를 해서 그러니까 9억 명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여전히 필요할 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고 하면 향후에는 노바백스 정도의 백신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와 같은 치킨 게임 양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화이자가 미국 당국에 정식 승인을 요청했어요. 지금까지는 긴급 승인된 것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식 승인이 되면 지금에 쓰던 것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아, 영향은 없는데요. 예. 매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러면은 여태까지 하던 그와 정식 승인을 받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는 정식 승인에 대한 절차는 뭐냐면은 임상시험이 다 되어서 정식 승인을 요청할 정도로 데이터가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원래 화이자는 정식 승인에 대한 임상시험을 언제 마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올 2021년도 10월 정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정식 승인을 신청한 게 약 6개월 정도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승인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임상 3상 시험이 완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완결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긴급 승인일 경우에는 판매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판매 대상이 뭐냐면은 긴급 승인을 낸 그 긴급 승인 당국에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긴급 승인을 냈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만 팔 수 있고요. 한국의 정부가 긴급 승인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만 팔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식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이자는
미 정부 당국에도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국 정부에도 이제 정식 승인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도 정식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한국의 수입업자들에게도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훨씬 많은 대상자들에게 화이자가 원하는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화이자가 임상 3상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점, 또 정식 승인을 낼 정도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급도 좀 더 용이해질 수는 있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긴급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있고요. 또 화이자와 경쟁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선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주는 압박, 이것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지금까지는 긴급 승인이라서 당국의 그 통제 하에 이 백신이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식 승인이 나면 뭐 개별 사업자라든지 개별 판매자가 화이자랑 직접 계약을 맞아서 물량을 풀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내 돈을 주고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또 다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정부가 업자들을 통해서 지금 만일에 이것을 필수 접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부가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업자들도 정부와 관계를 맺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을 해서 물량을 가져오고 그 가져온 물량을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 구매자들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이 팬데믹과 관련한 이 백신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기본 개념은 아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